그래, 원래 제 방송을 들어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던가요? 저를 아는 분들이 이걸 들으러 오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 제 주변에 천만원들이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30대 친구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중에서도 이제 좋은 부분은 가르쳐 주고요. 운동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우라가 많아. 우라가 많아서 이걸 해야 돼. 무릎 꿇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짚어요. 그냥 발을 이렇게 겹치면 밑에 앉고 이마가 바닥에 닿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말, 가장 좋은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대로도 충분해. 고마워. 옆에 있어줄게. 항상 곁에 있어줄게. 사랑해.